안녕하세요. 저는 행복한 잠자리 박사입니다. 잠자리 그림 드립니다. 이건 물 잠자리이고, 이건 깃똥 잠자리이고, 이건 장수 잠자리이고, 이거는 나비 잠자리이고, 이거는 고추 잠자리이고, 이건 아시아 실 잠자리이고, 이거는 왕 잠자리고, 이건 호쭉 밀 잠자리입니다. 장수 잠자리는 산골짜기에서 살고요. 왕 잠자리랑 푸른 아시아 실 잠자리, 그리고 고추 잠자리랑 물 잠자리는요, 연못에서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깃똥 잠자리는 마을에서 볼 수 있고, 넓은 목강에서는 나비 잠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호쭉 밀 잠자리는 물이 아주 얕은 계곡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저는 왕 잠자리랑요, 장수 잠자리, 나비 잠자리, 물 잠자리, 고추 잠자리를 좋아합니다. 물 잠자리랑 깃똥 잠자리랑 밀 잠자리도 잡아봤고, 왕 잠자리도 잡아보고, 장수 잠자리도 잡아보고, 그리고 푸른 아시아 실 잠자리도 잡아봤어요. 왕 잠자리랑 장수 잠자리 같은 애들이 커서 너무 예뻤어요. 대구에 있는 창룡에서 왕 잠자리를 잡을 건데, 그때 왕 잠자리를 잡았을 때 무슨 왕 잠자리인지를 보도록 그렸어요. 먹줄 왕 잠자리는 연못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. 큰 무늬 왕 잠자리랑 잘로커리 왕 잠자리랑 레벨박이 왕 잠자리는 풀숲이 우거진 늪에서 볼 수 있고요. 긴 무늬 왕 잠자리도 큰 무늬 왕 잠자리, 잘로커리 왕 잠자리, 레벨박이 왕 잠자리처럼 같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참별박이 왕 잠자리랑 레벨박이 왕 잠자리는 한국 개미어리 왕잠자리처럼 숲에서 볼 수 있고요. 황줄 왕잠자리는 숲의 한가운데 물이 고여있는 하늘 위를, 아주 높은 하늘 위를 날아다닙니다. 저는 어릴 때부터 곤충책을 많이 봐서 곤충을 좋아하게 되었어요. 잠자리는 잡아보다가 너무 잡는 게 재밌고, 그리고 관찰하는 것도 신기하고, 많은 이쁜 잠자리들이 있어서 좋아하게 됐어요. 이 그림들은 한번 내가 그려보고 싶어가지고, 제가 그려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사진 보고 그렸습니다. 얘네들은 일본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처럼 태국 쪽에 있는 그런 필리핀 이런 곳에서 볼 수 있고,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 다음에 여기 말레이시아에 살고요. 여기는 헥사페리는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에서만 볼 수 있고, 이것도 똑같습니다. 인도에서도 볼 수 있고, 그래요. 노젠버기 황금 사슴벌레는 말레이시아에서만 서식을 합니다. 제가 갯벌을 좋아가지고, 갯벌 갈 때 이걸 가져가서 무슨 개인지 보려고 그렸는데요. 사실 제가 개를 또 잠자리처럼 좋아해서 그렸어요.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. 여러분 안녕!